그러면 저기 오이케사페인데 오이케사페인데 그 한데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뭐 어쨌든 우리를 부르거나 하잖아요. 이 부분만 불러주고 발성을 안 하고 아예요도 안 하고. 근데 왜냐면 노래에 보면 거기 아예요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왜냐면 아라고 발상하면 정말 힘들어요.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다면 보세요. 형부들이 이런 게 어느 알아 해야 되는 게 좋냐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 자음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테두리를 박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지 마라. 근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점점 더 이제 자유롭게 부를 수가 있죠. 그때 모음 발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악 같은 데서 얘기하면은 모음 발성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어느 기회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종합해서 제 생각을 전부 다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뭐 하면 좋겠고, 안 그러면 뭐 간단하게 요점을 적은 책자로 내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 이곳에서 하는 것은 제가 처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잠시 올 때마다 어떤 합창단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한두 시간씩 강의를 해달라고 할 때, 그때 갈 때는 발성이 이론에 대한 한 마디가 안 해요. 한 마디가. 뭐 하느냐? 자세? 그 다음에 노래 시작해. 간단하게 해야 돼. 물어보면 간단하게 해야지 복잡하게 안 돼. 그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잊어버리려 하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그럼 뭐 이렇게 시작했다고요? 나로 이제 처음에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보호. 이게 왜냐면 처음에 이것이 참 잘 쓴 게 뭐냐면 보호라 가지고 소리가 앞으로 좀 여기 다 나왔더래. 네? 그러니까 벨칸토 발성에서 마스케라를 불러라. 마스케라 쪽으로 불러라 하는 게 아니라 안면 쪽으로 불러라, 손을 내보라, 그 내용이에요. 아셨죠? 자, 해보세요. 그 탁 뱉어내세요. 오이. 아니, 오이 까라는 게라 여기서 붙였죠? 그저 튕겨나가면서 자, 그 해보세요. 오이. 이건 그냥 따라가세요. 자, 그럼 저쪽으로 따라가요. 시작. 보세요. 그럼 오이 느려져 버리면 까란색 버리 소리가. 그렇죠? 오이 까란색 버리. 그럼 깨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안 해도 내가 어떤 소리인지 알아요. 깨 이렇게 나버려요. 제가 학생들 가르쳐서 내고 나서 네가 다음에 이렇게 된다 가르쳐 줘. 먼저 얘기해버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이 까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깨 이렇게 따라는 소리가 나버리죠. 앞소리 따라서 귀가 달라지고 앞소리 잘려면 뒷소리 저절로 잘려요. 근데 오이 오이 시작. 개 떨어뜨리면 안 되죠. 오이 개 숨 쉬세요. 그 다시요. 수세. 오이 개하고 숨 쉬세요. 수. 사패 패가 돼. 패 액션제. 사패 때자 끊어지면 안 돼요. 사패 끊어지면 안 돼요. 자. 그게 왜냐면 지금 왜냐면 박자가 사패 기어져 그냥. 사패 때 텐트 자 그렇죠. 오이 게 사패 때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럼 발상이 없어요. 그렇게 노래 하면. 그러니까, 오, 개, 삽, 삽, 배, 배. 액센트 거기서 시작. 그렇죠. 그, 다시, 다시 해주세요. 됐어요. 숨 많이 쉬지 마세요. 조금만 쉬세요. 그 다음. 이게 케가 아니라 그냥 케, 케, 샤. 케, 고제, 아. 이게 만들죠. 케, 고제, 아모르, 아모르, 아모르. 아모르가 아니라 아모르. 아셨어요? 지, 아모르 해보세요. 아모르. 아, 귀여워. 아모, 이렇게 하면 아모. 액센트 뭐 있어요? 아모. 아, 귀여워요. 아모. 아모. M을 길게 내지 마세요. 아모르. 아모르. 이렇게 바로 오르나이 암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아셨어요? 아모르죠? 아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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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르하고 르 앞으로 나가세요. 아모르. 아모르 아니 아모르. 아모르. 자. 아모르. 따르릉 해보세요. 이건 잘하면서 왜 아모르 한데?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따르릉 하면 자주 자주 우리가 했던 게 쉽게 쉽게 노래는 절대 쉽게 풀어나가야 돼.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 좋은 선생 아니에요. 아셨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빠사찜 물었죠. 고음 종류에서 고음 나가는 거 올라가는 거 길이 있다는데 안 가르쳐준다 이 얘기예요. 왜 안 가르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렵게 얘기해보자면은, 아, 대단한 것이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알아야만 되는구나. 천만 말씀이에요. 송원에는 전부 다 쉽게 풀어나가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네. 자, 뭐이, 자, 뭐이, 개, 숨 쉬고, 사, 배, 때, 개, 고자에, 암모, 암모르, 자, 아, 멈춰. 아모르. 모르면 바로 나가세요. 아모르. 그렇죠. 네, 시. 전부 들어갑니다. 시. 자. 아직도, 아직도, 아직 쳐져요. 보이테, 아니, 보이테, 사페, 사페. 쭉 나가세요. 시작. 됐어요. 이제, 보이테, 사페는 다 외웠어요. 내리세요. 청해서. 다 외웠죠. 자, 시작. 됐어요. 숨 조금. 케, 시작. 쉬어. 숨 쉬고. 고자에 모. 됐어요. 소리가 맞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은,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은 합창하듯이 하지 말면 돼요. 내가 조심해서 소리 내지 않아요. 자기 소리 막 내세요. 아셨어요? 조심하면 돼요. 저 앞에서 절대 조심하면 안 돼요. 자, 보이, 시작. 숨 조금 쉬고, 숨 쉬고! 됐어요. 이런 거 옛날과 다른 소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번 시간 때 온 분들하고 오늘 온 분들하고 달라질 뿐이에요. 차이 많아져. 그 제가 왜 그 역설적이 되냐면, 마지막에 출연해서 그 준닥한 분, 거기. 그분이 어디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얻을 수도 없어요. 팔 수 없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오이, 오이, 이름 따라갑니다. 시작. 자, 오이, 개, 숨 쉬고. 왜냐면 지금, 여러분, 이거는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성을 하기 위한 거예요. 아세요? 이것이 발성이에요. 이 노래가.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끊으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숨 안 쉴 때 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남자분 나오세요. 남자분 위자분. 예. 아니, 숨이 찬데요. 아니, 아니, 아니.
왜냐면 이분이 늦게 왔기 때문에 확 틀려났던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과 다른 스타일로 노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맞춰주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만큼 달라요. 5분 그만큼 달라요. 아셨어요? 그 여러분이 오늘부터의 그 6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아셨어요? 앞에 6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보이 보세요. 보이 아니 보이가 아니에요. 보이 보이 이걸 보이지 마세요. 보이 보이 그렇죠. 보이 보이 예 보이 보이 됐어요. 케 케 여기서 케 여기서 맞죠. 그냥 케 케 그렇죠. 케 케 케 예. 사베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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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케 케 코자 코자 코자가 아니네. 코자 코자 입안이 뒤를 어 코자 코자 코자는 코자 코자 그렇죠. 코자 코자 그렇죠. 뭐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거 해서 자기가 대부분 그 자기 거예요. 생각 그런 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코자 코자 됐어요. 다 됐었잖아요. 1분 안에 다 끝내는 거예요. 에 에 예 아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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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요 세 시간만 제대로 배우면 여기 시리박창 하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잘한다는 게 뭐냐면 뭐 소리가 더 좋게 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보이 보이 케 케 사베테 사베테 케 케 코자 코자 에 에 아모르 아모르 네, 됐어. 다 됐어. 왜냐면 제가 딱 들었을 때 하잖아요? 딱 들으면 우리하고 스타일이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 감각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발성 이걸 갖다가 제 친구가 뭐 물었길래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감성적인 발성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붙일 필요 내가 생각 그렇게 떠오르다 감성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붙일 필요도 없어요. 어떤 발성법이나 어떤 걸 뭐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오이 케 사페테 시작. 오이 케 사페테 사페테 한번 벌써 발성 사페테 벌써 사 기계 페테 하면 벌써 애가 달라져 버려요. 같은 애가 아니에요. 사페 똑같은 애가 되세요. 오 보만 잘 되면 뭐 이는 따라와요. 시작. 오이케 숨 쉬세요. 조금만 쉬세요. 자 시작. 숨 쉬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코자야 뭐 스프린트지 않고 개코자야 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개코자야 막 박자 맞춘다고 그거 하면 안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거 거꾸로 막 정확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소리를 만드는 거니까 개코자야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개코자야 뭐 한 소리를 해보세요. 시작. 됐어요. 이렇게 케코자에 됐죠. 그게 됐기 때문에 아모르가 되는 다음에 케코자에 아모르 시작. 케코자에 아모르 오가 떠서 앞에 이루어지면 제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예? 따서 시 4가 필요합니다. 4 딱 붙어 딱 튀기면 시작. 끝나세요.
개 숨 조금만 쉬세요. 고세야 머리 숨 조금만 쉬세요. 시 보이가 좀 보가 중요합니다. 시작. 개 하고 숨 쉬세요. 조금만 쉬세요. 또 조금만 시작. 아 보이가 틀렸어요. 보이 시작. 숨쉬고 길게 숨 조금만 쉬어서 손을 제대로 비워줘. 아시죠? 제가 숨을 조금만 쉬라 많이 쉬라고 무조건 숨을 많이 들이셔가지고 행정막을 사용해가지고 내리눌러가지고 유지해가지고 틀린 발성법입니다. 그럼 그거 아싸 못하게 뒤에 설명을 해면 그 이거 있지만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어요. 왜냐면 결과가 대부분 되니까. 소이 개사 베테 개코세 아모 시작. 소이 개사 베테 개코세 아모 잡는 게 돼요. 자 다시 해보세요. 서서 보세요. 수산들. 이제 손 이렇게 앞으로 내리세요. 다 할 수 있으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그럼, 왜냐면 옆에 사람 보고 딱 듣고 따라하죠. 다시. 정 모르는 사람 보고 해도 되고요. 다시. 규칙이 없습니다. 시작. 점점 길어져요. 됐어요. 근데 내 앉으세요. 개코데아모 이렇게 길게 가는 노래도 없어요. 다 숨쉬게 돼 있어요.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길게 했으니까 다른 노래 숨이 짧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모르는 사이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노래 공부하는 거예요. 됐어요. 끝까지 했죠. 이제 발성입니다. 그러면 산타루치아 하겠어요. 가사 주말에 6월 하시죠. 같이 해줬죠. 그 운이 잇몸 끝하고 운이 위에 닿는 부분 그 부분에 혀 끝을 대세요. 됐어요? 빨리 떼세요. 루. 떨어뜨려, 빨리 떨어뜨려.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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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돼요. 루. 빨리 떼세요. 술 말에 루치카. 해보세요. 루치카. 이렇게 하세요. 루치카. 라스트로. 라스트로 스트로 스트로 라스트로 이거 중요합니다. 다 혀 되면 혀 끝에 혀 되면 다 다르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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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마레 루치카 라스트로 다르젠토 시작. 술마레 루치카 아, 또 루치카 하지마. 루가 그게 아이가 그랬잖아요. 빨리 틀으세요. 루치카라고 그랬잖아요. 루치카가 아니에요. 루치카예요. 시작. 술마레 루치카 라스트로
아스트로. 아스트로. 아스트로에다가 일제 붙은 라스트로가 된 거예요. 아스트로 해보자. 아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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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술. 시작. 다르첸토 다르첸 다르첸 아니 다르첸토 자 다르첸토 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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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플라치 론다 론다 또 꾸밈 하지 마세요. Prospero, el vento, el vento, ¿sí? El ve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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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옥에서는 아, 받침은 계속 뒤에 보세요. 우리 감옥도 마찬가지인데 술 하면 받침 밀려면 이게 막혀버려요. 그렇죠? 술 하면 막히죠. 그러니까 술 그 뒤에다 살짝 붙이세요. 자, 술마가 술마의 마 마지 마가네 마시야. 루가요. 루 굴리면 안 돼. 거기서는 루루루루 시작. 술마레 루치타 시작. 술마레 루치타 라스토라젠토 여기서 말이에요. 다르젠토 시작. 다르젠토 벌리 멈추면 안 돼요. 다 입을 올리고 아 입을 만들 다르젠토샤 다르젠토 됐어요. 시작. 술마 라스토 라젠토 플라치달론다 프로스페로 벤토 됐어요. 프로스페로 조금 숨 적게 쉬세요. 숨 쉬고 숨 조금만 쉬세요. 프로스페로 숨만 더 많이 쉬고 자. 자, prospero e il vento. 자, prospero e il vento. 자, 이 다 같이 시 전부터 시작. 아, 술 그러니까 혼자 해보면 술마 이렇게 술마 조심해서 보는 거 너무 조심해서 보는 거지 몸에 베개 있어요. 조심하지 마세요. 술 마시자. 술마를 마시자. 라스토라젠토 라시나렌다 프로스페로엘멘토 진짜 이거 회니테 베니가 베니테 베니테 베니테가 베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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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테
베니테샤 베샤 라질레 안 올라가요? 소리가? 그거 그럼 빼요 그럼 산타 루치아샤 루치아 산타 루치아 아가리아샤 산타 루치아 루엘레 산타 루치아 루치아라는 이름이에요 시작 산타 루치아 루엘 아까 제가 혀 끝을 대라 그랬잖아요. 그거 지금 루치아예요. 루치아. 루치아. 야가 아니라 루치아. 산타 루치아. 산타 루치아. 루가래 루예요. 루. 자. 산타 루치아. 됐어요. 타 한잔 타 자 아셨어요? 아니 그냥 지금 그때 지금 소리 한 거 막 이러는 게 이게 그냥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다 남들 붙이도 관계 있고 다 전부 해보세요. 발음 내려줘 되는 거라면. 고음대 술 마를 치카시야 루치카 바로 때려 여러분들 술 마를 루치카 그럼 벌써 루치카가 안 돼요 치카 벌써 술 마를 루 바로 탁 때려줘야 돼요 자 시작 루치카키 그건 옛날에 그 이제 1950년대 그 교회에서 할머니들이 부른 노래 스타일이에요. 지글끼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술 마레 루치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라스로자 이제 이렇게 돼요 노래가 뻔하게 이렇게 됐죠. 그게 술 마레 루치카 왜냐면요 그 나폴리 가면 딱 산이 맑아요. 푸른색에 확 트였어요. 거기 이제 산타 루치아라는 그 성례를 위한 기념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탈할 때마다 이제 뭐 좀 안전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좀 확 좀 기분 이렇게 트인 기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조심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방해가 안 돼야지 이런 거예요. 내 혼자 불러봐야지. 누군 조용히 있거라 이렇게 기분을 하세요. 시작. 네, 이 친구 같이 부르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어떤 그 저 노래의 가사에 맞게끔 다시 바꾸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부르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 과정이에요. 아셨어요? 그럼 제가 그럼 술 마요 치카 라스트로다르젠토 플라치델란다 프로스펜토 베리테라지레 이게 그 자기만 스타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한 목에 불러 가면 안 돼. 전부 모든 걸 아셨어요?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는 하는 저는 제가 이제 학교 나가면서 했던 그 반전한 학생한테 또 이제 강당에 300석 되는 강당에 거기 이제 스타일의 피아노가 있어요. 대한제 피아노인데 그래서 피아노가 하늘의 3초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래서 하루 6시간 공부시켰어요. 제가 이제 그 방이 1층에 2층에 있는데 다 들려요. 급해가지고 3초를 못 기다려요. 빨라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템포에 맞아요. 조급해서 빨리 치고 싶어서 안 돼. 하늘은 3초씩 하락하니까 이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냥 그것이 지나가면 제가 이 웃음이 나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돼가요. 그러면 처음엔 느리지만 그 속도가 조금 지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정확하고. 노래도 마찬가지. 여러분 노래가지고, 오늘 노래가지고, 한 목에, 한번 불러가 다 일로 가면 안 돼. 오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면은 얘기를 안 해도 저절로 돼버려요. 자, 다시 보세요. 울먹, 치켜, 시작. 아, 술, 또 나오죠. 술, L 발음 끝에 부렸죠. 자. 자. 조심하지만, 술만에 그거 안 봐도 되잖아요, 이제는. 술만에 또 그거 봐야 돼. 술만에만 해서, 시작. 술만에 루치카. 됐어요. 근데, 루치카 했는데, 카에서 또 조심하게. 술만에 루치카. 조심하지. 조심하면 안 돼, 거기서. 그냥, 술만에 루치카. 그냥 내세요. 술만에 루치카. 이래. 시작. 그래서 라스트로 다르젠토 자 다르젠토 예 그것만 하겠어요. 챙겨주세요. 그것만 하니까 볼 필요 없죠. 시작. 그리고 틀려주세요. 시작. 술 마세요. 도다르젠토 됐어요. 그럼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요것만 잡고 하면 돼요. 시작. 또 루치카가 루 뜨지 루루루 자, 시작. 루 젠토가 젠, 토, 자. 젠토. 됐어. 이게 정확해요. 근데 제가 왜냐면, 빨리 하기 위해서는,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와 토와 중간 소리다. 이러면, 그걸 맞추려고 복잡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제대로 안 돼. 그냥 감각적인 것들 이렇게 풀면, 한 번에 이렇게 풀면 그것이 잘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술마레 루치카, 다르젠토.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술마레 루치카, 라스트로 다르젠토. 시작. 술마레 루치카, 이렇게 되면 느리게 해도, 조금 느리게 해도, 아까가 똑같은 소리로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 고치면 느리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전부 다, 딴 소리가 돼버려요. 술마레 루치카, 라스로 다르게, 소리가 점점 바뀌어버려요. 딴 소리가 돼버려요. 됐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 조금 소리 크게 해서, 그럼 반음 올려주세요. 시작. 술마레 루치카
밤 내렸을 적에는 힘들었죠. 이제는 반 돌려주세요. 술마를 우찌카시자 술마를 우찌카 라스토라젠토 됐어. 이 소리가 더 좋아요. 이제는 반 돌려볼까요? 술마를 우찌카시자 술마를 우찌카 라스토라젠토 힘 안 들고 올라가죠. 바람도 올려볼까요? 시작! 술마르로지마 라스토라젠도 힘 안 들죠? 바람도 올려볼까요? 술 마시자! 술마르로지마 라스토라젠도 저는 이게 안 올라가죠. 힘들고 딴 소리 되죠. 똑같은 그럼 반 돌려봅시다. 자, 술 마시자. 술마를 우찌카 라스토라젠도 많이 올라가죠? 그럼 반 돌려주세요. 시작. 술마를 우찌카 라스토라젠도 웬일이에요? 자, 반 돌려주세요. 수작. 끝낼까요? 반 돌려주세요. 시작! 술마를 우찌카 라스토라젠도 지금은 전부 다 같은 피치 올라가고 이제 남자분만 낮춰서 하는데 관계없어요. 그럼 발음 다시 돌려볼까요? 시작!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일찍 오신 분 말씀드렸죠? 예? 얘기, 세 분 얘기 들었죠? 도에서 도사까지 한옥 타부하고 발을 올린 애가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됐거든요. 아까 그렇게 될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 거 한번. 그럼 아까 처음 소리로 해주세요. 그럼 소리가, 저음 누가 저음 잘 안 하신다 그랬죠? 아까 와서. 저음 주절 나요. 천천히 시작. 너희가 저절로 듣고 소리 음색이 점점 안 소리. 그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는 시간부터 속도가 빠르다. 저는 제가 한 대로 돼버려요. 저는 먼저 뱉어버려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신뢰가 100%를 더 넘어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소리가 단소리가 돼요. 저절로 돼버렸어. 제가 이제 이 한 대로 여러분 저절로 따라오게 돼요.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거 할까요? 저만 보세요. 제 표정하고. 술마를 우찌카 라스토라젠도 라진화렌다 로세밀렌도 됐어요. 나오세요. 이분은 하면서 소리가 좀 트여요. 아,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 거 다 들어요. 자, 해보세요. 시작. 술마. 네. 자, 시작. 술마를 우찌카 라스토. 보세요. 제가 왜, 이분은 소리 다르게, 이분은 왜냐면, 제가 눌렀을 때, 술마를 우찌카 라스트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세에 따라서. 그쵸? 그러니까, 이분 노래하실 적에,
음색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세가. 배가 이렇게 나와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술말을 놓칠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보세요. 이렇게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별들이 미안한 배 드리겠습니다. 느낌만 느끼세요. 제 느낌만. 자, 그리고 자세가 그 저기 사람마다 다른데 바로 쓰지 마시고 약간 내는 일단 기분 드세요. 근데 이분만 하는데 하는 얘기. 여러분도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예. 고개, 그런다고 고개만 이렇게 가서 안 되죠. 그러니까 몸 자체가, 자세가 약간 이런 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셨어요? 지금은 자세가 약간 뒤로 이렇게 눕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해보세요.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젠토 이런 소리 좋은 소리예요. 좋은 발성 좋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걸 갖고 있고 아주 가능성이 많은 소리인데 자 다시 일부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느낌이 됐다는 제가 보세요. 다는 거 느끼죠? 네, 그죠? 시작! 막 보세요. 이거 나서 왜냐면 이것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봐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좋았어요. 근데 노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시작할 때. 자, 시작. 됐어요. 근데 아까 그거 해놓은 곳이 있으니까 소리는 어느 정도 흘러가요. 그러나 조금만 내가 손대면 돼요. 숨어 안에 숨 우리나라 미음은 부드러운 미음이에요. 숨어 너는 떠나가는 너무 그게 뭐라 그럴까 차양차양 손대면 안 돼요. 숨어 너는 떠나는 떠나가서 도가 돼, 도, 끝까지, 시. 도만 잘하세요, 시. 됐어요, 됐어요. 다른 스타일로 그래요. 더 내 몸에, 강물, 내 몸에, 강물. 끊으세요. 내 몸에, 강물. 끊으세요. 끊으세요. 그냥. 네, 까끌어라니까 그 멈추세요. 네, 자. 내 몸에 강물. 됐어요. 숨 조금만 쉬고. 그렇지, 네. 숨 조금만. 한 10분 내기만 세세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내려 갔다가 숨을 10분 내면 평소에 10분 내기만 쉬라니까요. 다시, 자. 내 몸에 강물. 안에서 거기 숨 많으시면 안 돼요. 자, 처음부터 시작. 수많은 날은 돌아갔어도 돌아갔어도 갔어도 갔어도 시어 쌍시어 뒤 천천히 보시고 나가면서 가 멈추면 안 돼요. 갔어도 갔어도 근데 여러분들 갔 서도 이렇게만 끊으면 안 돼요. 가서도 시작. 수많은 날은 돌아갔어도 그죠? 근데 가서 느리지만 가서도로 흘러가세요. 자. 수많은 날은 돌아갔어도 가 몸이 두 개 가 이렇게 두 개가 되면 안 돼요. 가서도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 가 몸이 두 개 되버리죠. 다시 수많은 날은 돌아갔어.
그렇죠. 아, 내 마음에 흘러가다가 내 마음에 갑자기 아, 멈춰요. 내 마음에 감물 끝없이 흐르네. 나가는 길이죠. 시작. 아, 내 마음. 내 마음, 그냥 나가서 내 마음. 왜 느려져요? 시작. 내 마음에 감물 끝없이 흐르네. 네. 자기 막.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얘기했죠. 절대 그 노래 가사를 생각해가지고 자기 노래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처음 시작할 때에. 멜로디만 익히세요. 완전히 익힌 후에 그 다음에 가사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 하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굽는데기가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안 나와요. 내 마음에 담는 거죠. 이제 숨어있는 너를 떠나갔어. 갔어도 도 두 배에서 시작.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서 이 두 사람 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나와요. 아셨어요? 전부까지 안 나왔어요. 자기 목소리가 충분한데 지금 두 사람 자기 목소리 나옵니다. 시작. 숨어있는 가서도 이렇게 느리지만 않죠. 여기서는 발성이 되면 좀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좀 빠른 느낌이 시작.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네. 내 마음에 가 멈추면 안 돼. 내 마음에 강물 시작. 시작. 으르 뭐 시작. 으르 아, 하고 끊으면 안 돼. 하고 여러분 으르 끊어져요. 으르 하고 같이 한 단어 같이 생겼어요. 됐어요. 아셨어요? 그거는 조그만 것이 다 그거 하나 바뀐 것이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소리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 자, 반 내려주세요. 어? 수많은 날은 돌아갔어도 내 마음의 마음을 끝없이 흐르네. 됐어요? 흐르네 지금 없어도 됐어요? 내 마음의 마음을 끝없이 흐르네요. 내 마음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자. 내 마음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네, 내 마음의 강물 숨 쉬세요. 내 마음의 강물 수도 숨 조금만 10분 내쉬세요. 끝없이 흐르네. 숨 쉬고 많이 쉬고. 아셨어요? 소리가 제대로 나오죠. 자, 그럼 지금 내가 고음을 어떻게 내려 안 해도 저절로 이루어져 버려요. 자, 처음부터 갖다 놓은 아셨죠? 지금 두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세요. 충분히 내세요. 자, 시작. 그냥 내 맘에 내 맘에요. 내 맘에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나와보세요. 네. 보세요. 노래 해보세요. 안 봐도 되잖아. 처음에요? 네. 자.
아, 보세요. 이분 목소리 참 좋은데, 수많은, 이렇게 부르죠. 그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이렇게 부르죠. 수많은, 표현하지 말고, 시작. 수많은, 아, 조금 더 턱을 약간 빼다니. 시작. 수많은 말은 떠나갔어. 되세요? 떠나갔어, 도장님. 떠나갔어, 도. 떠나갔어, 도. 땡기지 마세요. 수많은 말은 떠나갔어. 되세요? 이분은 소리가 좋거든요. 메조 소프라노가 느낌이 있는데. 근데, 거기, 교회 나가세요? 솔로 하고 그러세요? 하루에 한 시간씩 해가지고 일러면서 솔로 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6개월도 가요, 6개월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분 여러분들의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제가 주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과, 어떤 시작에서 결과를 보여주면서 아, 나도 해도 되겠다 하는 자신감을 주시고 주고 싶어 제가 온 거예요.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근데 조금 느낌이 앞으로 나가는 숨은 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숨은 너는 떠나가고 숨은 너는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이렇게 다시 자 그래서 내가 요 한마디 했는데 소리가 전체가 달라질 뻔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감각이 저절로 움직여서 그래요. 처음 들어보지 이런 얘기요. 왜 제가 자식이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자식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그러니까, 그럼 이 다른 사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어? 들어봐라. 이렇게 됐잖아. 끝이에요. 바스타. 뒷말 끝이다. 아셨어요? 자, 지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제가 얘기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해버렸어요. 자, 시작. 수많은 말은 떠나갔어. 쭉쭉 나가세요. 됐어요. 내 거기서, 거기서, 네, 거기까지 잘했는데, 네. 갑자기 내 마음에 가, 왜 이렇게 조심이 느려져 버린다. 조심하지 마세요. 그냥 쭉쭉 나가세요. 제가. 보세요.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이렇게 떠나갔어도, 내 마음에 가,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검은 구석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이게 다른 느낌이 나가버리죠? 웃긴 나가세요. 시작. 수많은 말은 돌아갔어. 됐어요. 시작.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끝없이 흐르네. 숨 조금만 쉬고, 숨 조금만 쉬세요. 숨 10분에 쉬세요, 평소에.
끝없이 흐르네. 자, 숨, 자, 자, 딱 이거 보세요. 숨 10분의 1만. 끝없이 흐르네. 숨 많이 들이키세요. 공 쉽게 내버리잖아요. 노래 공부는 말이 필요 없어요. 실제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했으면은 시간마다 말이 없는 게 좋아요. 한마디 안 하고 가르치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럼 끝까지 좀 나가겠습니다. 시. 근데, 그 밖에, 제 팔을 하기 원하고, 거기서 멈출 것 같아요. 수많은 시. 자. 수많은 너를 돌아가서,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때 지금은 없어도. 네. 내 맘에 강물 숨 10분 내쉬고 끝없이 시작 내 맘에 강물 보세요 끝없이 흐르네 숨 많이 쉬고 충분히 내세요 숨 쉬고 그리고 아, 그 마마파도 이렇게 하는 거야 마마파도세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는 마파도 얼얼이 맺힌 군진 쭉 나갑니다 마마파도 시작 얼얼이 맺힌 아, 거기서, 어, 이 앞부분하고 달라, 좀 빨라져야 돼요. 아름다운 지원진주와 아름다운 도빛나네. 쭉쭉 나가세요, 그죠? 쭉. 자. 진주. 쭉쭉 나가세요. 끝없이 흐르네 자 됐어요 이제 자꾸 부르면 돼요 왜냐면 앞부분만 돼버리니까 뒤가 빨리 나가죠 금색이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산타뉴치 아가파 보여 아 볼게 쌓고 이렇게 앞부분만 써요 볼게 쌓고 시작 이제 조금 빠르게 부릅니다. 시작. 데스타베데 데스타베 도미 자, 반 내려주세요. 반 들려주세요. 도미샤 도미데스타 적당히 이거 됐어요. 술마리 우치과, 산타 우치과. 반 내주세요. 자. 술마리 우치과, 라스로전젠도, 라치타에 온다.
됐어요? 내 맘에 간 건데. 수고하는 것, 시작! 하다 보면 조금 쉽게 그런 것이 가능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잡아가요. 남들분 나와보세요. 지금 왜냐면 이분이 이제 뭐 혼자 있기 때문에 입맞추기 힘들어요. 이분과 같이 불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부르는 거예요. 아, 뭐, 알겠어. 수모, 자, 수모. 됐어요. 다음 내려주세요. 수많은 나 수많은 나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냥 수많은 너를 돌아봤어. 수많은 나 이거 갖다가 굴리듯이 이렇게 수 이렇게 굴리지 말고 그냥 바로 수많은 바로 나가세요.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날 그때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이것이 흐르, 흐르까지 잘했는데, 흐르네, 이렇게 흐르네, 자, 흐르네. 네, 흐르네, 흐르네. 흐르네. 그렇죠. 그 자세히 이렇게 크게 해서요. 흐르네. 그렇죠. 그 슥, 어, 자. 세파 스케치 말고 세파 바로 파가 나가세요. 세파란 하늘 저 멀리 됐어요. 저, 어, 저 멀리 자. 저 멀리 여기서 하다 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전에 잘 해서 저 멀리 했네. 여기서 저 이렇게 보면 소리가 다르세요? 자, 저 멀리 저 뭐 이 발음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벌리세요. 이게 벌리지 말고
저 멀리, 이제 저 멀리, 이렇게 약간, 불리지만, 양쪽에 불리지만, 저 멀리, 이렇게 해서, 저 멀리, 예. 그러면 더 이제 더 울림이 더 좋죠. 근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가서, 처음부터 해보세요. 반 더 내린다. 자. 수많은 날은 지나갔어도 내 맘에 밤은 끝없이 우르네. 그날 그때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밤은 끝없이 내 맘의 강, 이럴 땐 종소리 나오죠. 내 맘의 강을 보세요.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반 올려주세요. 시작.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지금은 없어도 네.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리고 새파란 하늘 저 멀리 시작했어. 네, 됐어. 와, 땀나. 다시 엄청 잘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 어느 정도 자기 감각을 찾잖아요. 자기 감각을 찾잖아요. 그럼 자기 소리가 나와요. 그때는 사정없이 빠른 속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면서 고음을 개인한테 고음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가 손에 안 했는데 반응이 막 올라가 저절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발생이라든지 공백 곳이나 어떤 생각의 방법이나 모든 것이 지금 다릅니다,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혼자서 공부하기 좋은 노래예요. 이걸 가서 복습을 하라고요? 예, 예. 집에서 그냥, 저, 뭐라 그러나, 설거지 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오이, 됐어, 됐어, 됐고, 됐고, 이렇게 하세요. 술만의 눈치가 야스로 저리저리 또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성같이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말 광고를 부르든지 다 부르고 뭡니까? 그림 건강상의 이름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이거 그냥 혼자 듣게 하는 거예요. 네. 뭐 각각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그러면 아, 저 감각이 아닌데 하는 것도 나와요. 좋은 것도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감각이 거부하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럼 저기 이미 오시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작게 부르면서 맛을 낼 수 있는 노래예요. 크게 안 부르고 발음 내주세요. 시작.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 앞에 했기 때문에 소리가 어느 정도 딱 잡혀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대로 금방 갚으래요. 이건 그냥 제대로 됐거든요. 두 번만 부르면 돼요. 보세요. 이건 왜냐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음색에 따라서 노래의 감정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가를 제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곡이에요. 지금 처음 눌러보세요. 음악 조금 꿈꾸는
제가 평소에 다 안 했지만은 느낌이 달랐어요.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어떤 작게 보이지만 자기가 어떤 소리하고 음색하고 같으면 그 관중들을 갖다가 공감시키고 압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제가 마지막에 좀 놓고 놓을게요. 자, 해보세요. 이건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따라해도 됩니다. 감각을. 왜냐면 앞에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켰는데 소리가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시작. 그래서 꿈꾸는 울림이 생기죠. 이건 아주 좋은 소리예요. 아세요? 합창단에서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조심해서 낸 소리가 아니라 감각에서 저질러 난 소리, 자연스러운 소리가 꿈꾸는 울림이 탁. 자, 전부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음악생이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들이 더 잘 표현하죠. 이건 전문가만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거 누가 임명신 누가 한번 그 한번 뽑아보세요. 아무것도 있는지 유튜브에 없어요? 저 전화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만큼 보는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자, 다시 한번, 그러면 한번 했죠? 더 잘 됩니다. 자, 이제 저만 보면 돼요. 시작.
조율로 돼버리죠. 그럼 요 부분, 요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요 앞으로 앉아 보세요. 쭉 앞으로. 뒤쪽으로. 그냥 잘 부를 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부른 것 같이 그냥 운전 부르시면 돼요. 아셨어요? 자, 시작. 자. 다른 소리죠? 네, 너무 잘했어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소리 어떻게 내라 뭐 고음을 어떻게 아니, 이걸 제가 강의를 어떻게 씁니까? 이런 내용을 자, 해보세요. 이거 저 들어보세요. 시작. 조금만 쉬세요. 길게. 그러니까 제가 숨을 적게 쉬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길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숨을 많이 적게 쉬면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이따 다시 춤을 제대로 쉬면 더 소리가 좋아질 거예요. 다시. 이제 춤만 보면 돼요, 이제. 자, 폰을 뭐, 시작. 어? 고시
가지고 많이 쉬세요. 천천히. 숨 깊게 쉬고. 숨 쉬고. 노래가 어느 정도 폼이 잡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바뀐 게 뭐냐 하면은 이때 노래가 바뀌어버려요. 네, 보이게 이렇게 잡혔어요. 이제 이게 노래가 그런 노래가 아닌데 조금 좀 빠른 느낌을 경쾌한 듯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기 좋겠는데 보이게 잡혔지 개고래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좀 경쾌하게 시작 개고래야 뭐 됐어요. 집에서 이렇게 부르세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이름이 발성이 된 거예요. 자 시작 개고래야 뭐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죠 그러면 수많은 많은 그 기도로 되어있죠, 우리가. 끝없이 흐르네 새 바아 끝까지 내세요. 끝없이 자 끝없이 흐르네 숨쉬고 새 바아 더 긴게 새 바아 끝까지 시 숨 끊어질 때까지 시 끝없이 흐르네 새 바아 끝까지 내세요. 끝없이 흐르네 숨쉬고 나으시고 성적 커져요. 근데 하나의 감각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제가 어떻게 노래하나 고음을 어떻게 내가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큰소리 낸다 말이죠. 네? 다시 한번 끝없이 새 바깥이 끝이야. 끝없이 흐르네 숨 쉬고 새 이러면 하면 할수록 재밌는 소리가 커져요. 자, 끝없이 흐르네 시작 끝없이 흐르네 숨 쉬고 새 바아 그러면 그 저기 저 산타를 쳐봤어요. 손을 술 마요 저 이제 다르게 불러요. 시작 술 마요 지가 라스토라젠도 라지열렌다 로세렌도 됐어요. 이건 조금 좀 거친데 그러면 그 그림공간 앞부분을 해야겠어요. 그림은 조금 부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좀 더 만만치 않은 곡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들은 그림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지워버리세요. 아셨어요?
전부 다 지워버리세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우야 끊고 우대로 마치시 여러분 어느 정도 기분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시작. 누구의 주제라는 것만 하는 게 그거 찾을 필요 없죠. 누구의 주제라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주제인가 시작. 보세요. 소리가 이제 들렸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보다 소리가 더 좋잖아요. 주제로 그 사장 좀 보세요. 주제로 가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되죠. 세입니다. 주제로 맞고요. 이 음만 들으세요. 자. 보세요. 맑고 고 액센트가 되면 안 돼요. 맑고 고운 산 이렇게 되죠. 맑고 고운 산 이렇게 맑고 고운 산 그리운 이렇게 되죠. 맑고 고운 산이죠. 전문가에 가깝게 하는 거예요. 주제론과 제가 누구의 주제론과 거기서 맑고가 거기서 막 음이 떨어지면 안 돼. 높아져요. 맑고 하고 고가 더 높아요. 하트가 안 돼요. 맑고 고샤. 맑고 고운사. 그렇죠. 아주 잘해요. 그, 제가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이뻐 보여요. 누구하고 애가 그래. 에, 들어가세요. 시작. 그렇죠. 그렇죠. 맑고 고운 산. 그렇죠. 시작. 산만 조금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그러면 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네. 앞부분이 되면요, 제대로 나가요. 단단롭지 않으니까, 공부하니까, 내 마음의 감각이 제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지금 연관된 곡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두 번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제가 의도하는 감은 느끼실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